40대 배우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는 현장 출동, 피습 현장 발로 뛰는 가세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김세희 대표는 한 자택 앞에서 걸그룹 출신 배우 A씨가 사는 빌라 앞이라며 자택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공개했다. 특히 김 대표는 피습당한 배우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으면 2차, 3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이름을 밝혀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이름을 안 밝히니까 온라인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제3자가 느닷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해당 발언으로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정당성까지 부여한 셈이다. 피해자가 입을 2차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아주 기막힌 행각이다. 심지어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곳을 직접 찾아냈다는 김 대표는 문이 닫힌 빌라 입구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거나 카메라로 건물 내부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입주민을 만나 A씨의 거주지나 해당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진짜 아니다. 기본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선이 넘은 것 같다. 피해자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데 왜 공개하냐. 돈 벌려고 이러냐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자택 앞에서 A씨를 피습한 남편 B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서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이후 1시간 정도의 신문과 영장실질 심사를 끝낸 B씨는 사설 구급차를 빌려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